사연아, 이비나 선생님이 클래스카드 너무 늦게 개설해줘서 정말 미안하고요. 일단 클래스카드는 그 크롬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 빨강, 초록, 노랑 요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위에, 처음부터 보여줄까요?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촬영하고 있어서 위에다가 클래스카드 단넷이라고 치세요. 그리고 가면은 이제 로그인 창이 있는데 거기에 서연이 그, 뭐지? 세븐잉글리시 그 아이디 비번 똑같이 클래스카드에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인하시면 이런 창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의 클래스가 주황영문법 3초 복화 중등 해피 그래머.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우리 서연이가 다 달달 외우시면 좋겠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하시는데, 자, 그 특히 3초 복화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는데, 카드 1부터 50까지 있고요. 여기 들어가서 스피킹 눌러서 Introduce. 이렇게 요거 introduce 이렇게 방향키 누르면서 이렇게 계속 공부 Great. Hometown. 이렇게 Nickname. Downtown. Lucky. Sing. 이렇게 자 프리뷰 공부한 다음에 섀도잉 눌러서 Introduce. 두 번씩 따라하는 거예요. Introduce. 방향키 오른쪽 누르면 녹음창 활성화가 되죠. 그럼 introduce 하면 여기서 perfect 하고 이렇게 피드백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Great. greet Great. greet greet 하면 요거 그창 떴죠? 그렇게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낭독에 가시면 다 한꺼번에 읽으시는 거예요. Introduce, greet, hometown, nickname, downtown, lucky 이렇게 해서 다 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돼요. 선생님께 제출하기. 자 그럼 선생님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스피킹에서 내려와서 암기, 리콜, 스펠 차례차례 다 공부하세요. 하루에 한 개씩. 아시겠죠? 그러고 요걸로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원준이랑 같이 저거 배틀할 거예요. 아시겠죠? 배틀할 거니까 요거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자, 리딩 타운에 가면은 문장도 공부할 수 있어요. 문장. 여기 쉬운 문장도 올려 놨으니까 문장도 마찬가지로 스피킹, 암기, 리콜, 스펠에서 테스트까지 공부할 수 있으니까 문장 한 번씩 이렇게 문장도 배틀해 보고 할 테니까 공부해 보세요. 자, 희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빈이는 또좀 다른 세트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요거 다 넣어 드렸고요. 희빈이도 그다음에 그리드 라이딩 파운데이션 희빈이는 그 책하고 있잖아요. 그 책에 대한 것도 넣어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서연이는 토요일 일요일마다 하는 중앙영문법 3번 여기 들어가시면 드릴 세트 들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나간 거 복습 위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